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라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성전의 무너짐과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해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대의 끝을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일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로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며 세상이 끝나가는 징조들을 보며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경고와 지혜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어떤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놀라운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성전의 웅장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모두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약 40년 후인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면서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건축물의 파괴를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종말론적인 상징을 담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더 큰 영적 진리와 신앙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을 통해 모든 인간의 작품과 세상의 것들이 결국은 영원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상의 임시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영원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두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통해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계를 촉구하십니다. 이 말씀은 장에서만 5번이나 반복되는 문구입니다. 이처럼 종말의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양한 유혹과 미혹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종말의 시대에 더욱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미혹 속에서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또한 필수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의 기준을 제시하며 영적인 미혹과 싸울 때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지식을 강화함으로써 거짓된 교훈과 이단적인 사상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의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짐으로써 우리는 종말의 어려움과 미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종말이 가까워지면서 생겨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의 배신과 대립은 우리의 신앙과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인간적인 갈등이 아니라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영적인 전투의 일부임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연합해야 하는 이유를 더욱 강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미혹이 많아진다는 경고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종말의 때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그 진리 안에서 연합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하는 태도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실 성령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큰 위안과 힘을 줍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이 시대가 복음과 다른 메시지를 가르치고 다른 가치관이 지배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이를 위해 매일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그 믿음의 결단 위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복음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이단의 미혹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그들의 미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욱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십시오. 영적인 미혹과 죄의 유혹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리 안에 굳게 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속의 빛으로 소금으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죄의 유혹과 영적인 미혹 앞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통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징조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와 지혜를 또한 깊이 묵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종말이 다가올 때 영적인 미혹과 시험이 증가함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언제나 깨어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거짓된 교훈과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복음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이단에 속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강건하게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영적 미혹과 죄의 유혹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종말의 시대 끝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주님의 진리를 이 세상에 전파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과 연합하는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